네, 안녕하세요. 식스펜스 넌더리처의 Kiss Me라는 곡입니다. 예전에 CF송으로 나와서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았던 그런 곡이죠. 네, Kiss Me. 원래는 E플랫 키입니다. 그래서 원래 카포 없이 그냥 친다면 여기서 이제 E플랫을 이렇게 잡아야겠죠. E플랫 메이저 7, 그 다음에 7, 7이면 이렇게 돼요. 돼야 되겠지만 힘들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원카포의 D로 치던가, 그죠? 원카포의 D로 D7, D7 이렇게 치던가, 아니면 3카포의 C로 치면 되겠죠. 네. 네, 설명은 C키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C키로 설명을 드릴게요. 코드는 우선 맨 처음에 전주가 C와 그 다음에 C메이저 7, 그 다음에 C7, 그 다음에 C메이저 7, 네, 이렇게 나옵니다. C 다 아실 테고요. 그 다음에 C메이저 7, 그 다음에 C7이죠 그 다음에 네, C메이저 7, 계속 반복입니다. 네, 전주의 이제 코드는 이렇게 되고요. 첫 부분에 노래하는데도 똑같이 이렇게 전주랑 똑같이 쳐주면 되고요. 주법은 단단단단단업업단업단단업 이겁니다. 단단단단업업단업단단업 맨 처음 이렇고요. 그 다음부터는 단업단업단단업업단업단단업단업단업단단업 나옵니다. C에서 먼저 단업단업단업단업 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C메이저 7을 바꾸면서 단업단업단단업업단업단단업 또 C7에서 단업단업단단업업단업단단업 또 C메이저 7으로 단업단업단단업업단업단단업 그 다음에도 또 C를 잡으면서 단업단업단단업 이렇게 해주시면 네, 전주와 처음 첫 부분 노래하는 데가 다 끝나요. 단업단단단업 네,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단단단단단업업단업단단업단업단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뭐 두 가지 방법 다 쓰셔도 돼요. 그래서 노래 끝나고 맨 끝에 이렇게 커팅이 되죠. 단업단업단단업단단업단단 여기서 단업단업단단업단업단 네, 여기서 커팅을 딱 끊어주고 노래가 들어갑니다. Kiss me. 네, 이렇게요. 이 주법과 노래하는 거를 같이 연습을 하면